시간이라고 합니다. 런던에 산 지 이제 한 11년 정도 됐고 지금 잭앤이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잭앤이드는 사진, 영상, 이런 패션 콘텐츠, 광고, 라이프스타일들 촬영 프로덕션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고 A2Z 패션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이제 전 세계에 발행을 하고 있고 치즈 스튜디오라고 런던의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마니에라고 이제 한국의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여기서 콘텐츠와 촬영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파소고 와인이라고 제가 직접 프랑스 와이너리랑 계약해가지고 라벨 디자인까지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잭리 스튜디오 어때? 근데 나 이제 지훈이한테 그랬다니까 결론대. 아 그래? 아 그래? 이성은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. 아 근데 잭리 스튜디오가 되게 직관적이고 좋아. 잭리 스튜디오 괜찮은 것 같아. 작년에 거의 공원 앞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시작하라고 막. 근데 막 아 안 돼 막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뭐죠? 일단은 뭐 옛날에 잠깐 한 적이 있었고 재밌었고 미팅을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각각 목적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내가 뭐 와인으로 미팅을 갔으면 난 와인만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잡지로 미팅 가면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인 것 같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. 진짜 이젠 진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해야겠다.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회사 얘기 정말로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고 조명, 사진을 찍을 때 잘 나오는 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아마 대부분 분들이 촬영장 하면 생각나는 게 연예인 막 이러고 있고 막 반사판 있고 막 바람 날리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렇겠다. 그, 완전 모르는 그 에어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소해도 분명히 뭐 누군가는 재밌게 보지 않을까. 아, 난 그거 하고 싶어. 아, 그래. 그 엔딩 크레딧 같은 거. 아까 뭐라 그러지? 프롤로그 같은 거 있잖아. 아까 프롤로그 아니면 에필로그. 약간 마블 맨 마지막에. 후키 영상. 인스펙터 패션 하면은 내 스크린에. 밥 먹고 갈까? 밥 먹고 갈래?